미래 우주 과학을 만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직경 7.2m의 거대한 망원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파 망원경인데요. 빛을 관찰하는 광학 망원경과 모양은 같지만 관측하는 방법과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관측하는 겁니다. 망원경이 움직이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전파의 세기가 실시간으로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 한 칸이 0.5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태양이 여기 한 칸에 해당되는데 태양으로 관측하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죠. 전파 망원경은 1.4GHz와 2.8GHz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태양계를 관찰합니다. 태양과 다른 물론 별이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의 폭발로 인해 생기는 잔해 등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고 인공위성 전파도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하 중심부에 엄청나게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 신호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그래프로 바꿔주는 전파 망원경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주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줍니다.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신기했었고 또 전파 망원경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재미있었습니다. 태양을 관측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알았고 태양의 소리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것도 다른 행성의 소리를 또 변환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관측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파 망원경은 기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든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이 전파 관측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주로 연구기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직경 21m짜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과학관이 전파 망원경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파라고 하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도 전파가 온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이제 관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전파로 보는 태양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루 3회 1회에 5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달까지 운영한 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영상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충옥입니다.